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뭔가 신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네요. 네네. 월러스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슬로우 멀티 텍스처 리버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먹여 살리는 회사 중에 하나죠.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니까. 네. 월러스 오디오의 최신작 슬로우는 역대 컴팩트형 리버브 페달 중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패덤과는 또 다른 컨셉으로 선보이며 멀티 텍스처 리버브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페달입니다. 패덤으로 재미를 봤죠. 그러니까 이제 뭐 또 대항마 같은 거 하나 만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풍부하고 몽환적인 세계의 리버브 알고리즘 다크 라이즈 드림과 리버브에 적용될 세계 모듈레이션 웨이브 쉐입 사인 워프 싱크의 조합으로 탄생하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리버브 텍스처를 만끽할 수 있으며 이는 플레이어가 꿈꾸던 음악적인 영감들을 현실적인 사운드로 표현하게 해줍니다. 또한 서스테인 풋스위치를 활용해 리버브 톤의 서스테인을 컨트롤할 수도 있으며 트레일과 노트레일 모드 지원을 하고 모멘터리 펑션 지원 등 플레이어의 활용 능력에 따라 기타 사운드로 표현할 수 있는 폭넓은 스펙트럼의 리버브 톤을 경험하게 하여줍니다. 저도 실제로 쓰고 있는 이펙터들 중에 저는 트윈원 페달들을 많이 쓰는데 트윈원 페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드라이브에서 이제 부스팅을 해준다든지 드라이브에 게인량을 더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의 트윈원 페달이 아니라 페달 하나를 밟고 있을 때 이렇게 모멘터리 펑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세팅값 자체를 끝까지 올려줘서 오실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그런 스타일의 이펙터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스타일의 이펙터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기술력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월러스 오디오가 가장 탁월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다양한 브랜드들이 나오고 이 고민들을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든 양질의 사운드, 고급스러운 사운드는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유저들이 무대에서 실제로 빠르게 사용할 수 없다라면 없는 것만 못한 그렇죠. 기능이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이펙터 시장의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 실시간적으로 내가 빨리빨리 대응하며 쓸 수 있느냐. 네. 아니면은 내가 뭔을 발을 한 번을 두 번을 더 움직여서 어렵게 네. 해야 되느냐. 사실 그 싸움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발을 움직일 때도 편하게 움직이느냐. 뭐 한 번 두 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 발을 이거를 누르고 있다가 이거 뗐다가 뭐 이렇게 복잡한 그 커맨드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손으로 버튼을 눌러가면서 바꿔야 된다든지 이렇게 최악이죠. 하게 되면 손으로 누르는 게 최악이에요. 힘들어지는데 월러스 오디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탁월하게 딱 필요한 버튼만 가지고 빠르게 응대할 수 있도록 잘 설계하는 그런 기술력을 분명히 맞습니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DK 리버브 잔향의 길이를 조절을 합니다. 필터 리버브 잔향의 톤을 조절을 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의 비율을 믹스를 합니다. 여기 흰색 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표시된 위치가 50대 50 위치라고 하네요. X노브가 있습니다. 선택된 리버브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을 하고요. 다크 모드에서는 1옥타브 아래의 시그널 레벨을 조절하고 라이즈 모드에서는 리버브 시그널 타임을 설정을 합니다. 드림 리버브, 드림에서는 리버브 잔향에 적용되는 비브라토 효과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뎁스, 리버브 잔향에 적용되는 모듈레이션 효과의 양을 조절하거나 리버브 잔향에 적용되는 모듈레이션 효과의 속도를 조절을 합니다. 알고리즘 토글 스위치인데요. 내장된 세 개의 리버브 알고리즘 다크 라이즈 드림 중 한 개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웨이브 쉐입 사인 워프 싱크의 조합을 변경할 수 있는 토글입니다. 저는 여기 바이패스 스위치가 있고요. 이펙터를 온오프 할 수가 있고요. 오프 상태에서 누르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리버브 이펙트가 추가되는 모멘터리 펑션 스위치로도 활용이 됩니다. 서스테인 스위치가 있고요. 서스테인 풋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DK 세팅값이 최대값으로 설정되어 길고 드리미한 리버브 잔향이 생성이 됩니다. 스위치를 한 번 누르면 현재 리버브 DK의 서스테인이 극도로 길어지고요. 다시 한 번 스위치를 누르면 현재 DK 노브의 설정값으로 트레일이 오프가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기능인데 세컨더리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조금 다른 의미긴 하지만은 예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메리스의 알트 펑션, 네, 알트 펑션 같은 기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듈레이션 웨이브 쉐입 선택이나 뎁스 노브로 리버브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세컨더리 펑션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페달이 온인 상태에서 바이패스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세컨더리 펑션이 활성화가 된다. 세컨더리 펑션이 활성화가 되면 토글 스위치에 설정값도 바뀌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필요한 토글을 불러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트레일 모드가 있는데요. 슬로는 트레일 모드나 노 트레일 모드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서 이펙터를 밟았을 때 공간계가 바로 꺼지느냐 아니면 잔향이 싹 사라지느냐 요 차이인데요. 파워가 연결된 상태에서 바이패스 스위치를 1초간 누르면 모드가 변경이 되며 파워를 제거하고 다시 1초간 누르면 원래의 모드로 변경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일단은 드림 모드로 되어 있네요. 이 드림 모드에서는 엑스 노브를 돌렸을 때 잔향에 적용되는 비브라토 효과의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끝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네. 소리 재밌네요. 이러고 있죠. 좋네요. 뭐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뭐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뭐 세계적으로 이제 뭐 유튜브 채널이 생겨서 가능한 것도 있지만 유튜브 채널이 지금 어느 때보다 이렇게 왕성하게 네? 이제 하나의 이제는 뭐 커뮤니티라기보다는 뭐 거의 뭐 하나의 방송국 시스템을 네? 능가한 지 오래됐죠. 그쵸.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반대로 말하면 뭐 기타에는 이제 오리지널 팬더, 뭐 오리지널 깁슨, 뭐 이런 오리지널 저런 게 있고 이펙터도 오리지널 따져서 빈티지 악기가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만큼 이펙터 회사가 별로 없었죠. 실제로 이펙터가 그쵸? 그만큼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뭐 이렇게 딱히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요즘에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어요. 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정말 이펙터 춘추전국 시대다. 정말 과연 누가 정점의 자리에 설 것인가의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게 실제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네. 누가 이거 내면 저기서 또 저거 내 쳐내고 이거 쳐내고 가격 경쟁하고 기능 경쟁하고 뭐 크기, 디자인 뭐 이런 게 막 보이지 않는 이 불꽃 튀기는 그죠. 그리고 신설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잠깐 정신 차려 보면 또 새로운 회사가 그쵸. 생겨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 리버브 싸움. 리버브 페달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지금 인기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리버브 페달을 좋은 접근성과 좋은 가격대 그리고 좋은 기능들을 많이 지금 하려는 추세인 것 같지 않나. 네. 그런 부분에서 월러스는 참 이런 부분 칭찬하고 싶죠.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들어볼 것은 라이즈 모드로 네. 가고요. 일단 오, 뭐 전기가 가고. 튀네요. 네. 라이즈 모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앰비언트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쵸. 활용 많이 잘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뭐 특히나 요즘 여러분 그 특히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 뭐 CCM에서도 이렇게 힐송 그러니까 나이젤 같은 스타일 톤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하나 또 이렇게 박아놓고 그쵸 작잖아요 여러분 몇 개 세팅해놓고 하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엑스노브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리버브 시그널의 타이밍 설정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끝까지 한번 네. 없어지네요. 이러면 아 반대로 가면 어 그 이게 너무 좋아요. 그 강약에 따라서 리버브가 되게 세심하게 그쵸. 반응해줘요. 자 살살 쳤을 때는요. 점점 세게 쳐볼게요. 그래서 계속 치고 싶네요. 소리가 훌륭하니까 멋있습니다. 이 멀티 텍스처 리버브라고 명명이 돼 있잖아요. 이 아트락이라든지 아니면은 앰비언트 사운드 그리고 이게 포스트락 그렇죠. 밴드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 텍스처예요. 이 같은 음을 치면서도 계속 반복적인 음을 계속해서 연주를 하거든요. 계속 반복적인 음을 연주를 하면서도 마치 꿈꾸고 있는 듯한 아니면은 뭔가 환상 속에 있는 듯한 사운드를 연구해내기 위해서 예전에는 정말 다양한 이펙터들을 테스트하고 뽑아냈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별로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쵸? 지금은 그냥 이런 거 하나 사다가 하나 치면 완성이 된다라는 게 너무 세상이 좋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뭐 근데 여러분 그건 있습니다. 그건 아셔야 되는 게 뭐 저희가 이제 늘 말하는 약간 하이엔드급의 네. 이제 공간계보다는 해상도는 떨어져요. 그거는 분명히 깔고 갈게요. 네. 그 굉장히 해상도가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 가격과 이 기능적인 그쵸? 걸 봤을 때는 네. 활용도가 네. 엄청나다는 거죠. 거죠. 네. 다음 저희가 들어볼 모드는 다크 모드. 다크. 네. 다크 모드에서 일단 엑스 노브를 가운데다 두고 뭔가 사이키델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벌써 약간 사이키델릭적이죠 여기서 X노브는 1옥타브 아래 시그널의 레벨 값을 조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요거랑 자, 이 다크 모드에서 저희가 서스테인 페달을 한번 눌러볼 네. 텐데요.
연주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때 그 패덤 처음 만나고 네. 그 월러스 오디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이것 때문이었죠. 그쵸. 와 얘네들은 이 가격에 요 조만한 페달에 이런 거 다 생각했네. 그렇습니다. 참 아티스트 많이 생각하는 회사구나. 이 항상 이 월러스 오디오의 이펙트들을 만나게 되면 감동하는 게 보통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가격이죠. 맞아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왜냐면은 그냥 이펙터 가격만 두고 봤을 때 와, 정말 저렴하다라는 이펙터는 아니에요. 하지만 동급의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펙터들과 비교를 한다면은 가격이 저렴하죠. 저렴하고 아니면은 가격이 같다면 뭔가 기능이 하나 두 개가 더 있다든지.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 월러스를 선택하게 하는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격을 다 떠나서라도 사운드 자체가 월러스만의 특색이 있어요. 분명한 특색이 있고 그게 굉장히 사람들을 감동시켜주는. 특히나 공간계나 위상계 쪽. 그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을 이미 구축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드라이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딸려요. 갈 길이 멀죠. 갈 길이 멀어요. 왜냐하면 워낙 치열하니까 그 시장은 그 워낙 치열하고 아직 월러스 약해요. 대장들이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도 없는 이펙트들 들면서 저희가 익숙해진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데 이 공간계와 위상계 쪽 그건 정말 굉장히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또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또 이 드라이브 쪽은 또 유럽 애들이 잘 만들어요. 또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또 여기서 또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재밌는 게 이 월러스 이야기가 나오면 꼭 이제 이야기 안 나올 수가 없는 회사가 이제 JHS인데 요즘 그래서 JHS가 참 아쉬워요. 이 월러스는 참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좀 뒤처지지 않으려고 쫓아가는 네. 느낌인데 JHS 요즘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아니면 요새 엔지니어들이 다들 좀 어디 힘든가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야구의 공격 수비가 있잖아요. 모든 스포츠들이 그렇지만은 회차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하는 스포츠잖아요. 지금은 월러스 오디오가 공격하는 회차인 것 같아요. 근데 곧 JHS가 또 바뀌어서 공격하는 시기가 또 분명히 오겠죠. 네. 제가 노브를 몇 개만 좀 더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 모드에서요. 저희가 DK 양을 좀 더 주고 X를 뎁스를 좀 더 줘볼게요. 네. 진짜 몽환적이죠? 좋네요. 멋있습니다. 은총씨 먼저 월러스 오디오 슬로우 멀티 텍스처 리버브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렸습니다. 패덤 쓰고 계시면 전 요것도 쓸 겁니다. 요렇게 드린 말씀 뭐냐면요. 지금 일단 패덤이랑 같은 지금 이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하드웨어적으로. 그래서 일단 조작하기 너무 편하죠. 근데 여러분들 패덤 쓰신 분들 아시겠지만 패덤 얼마나 쓰기 편하고
가격 대비 소리도 좋고 그리고 실제로 사이즈도 너무 작아서 페달을 구성하기 참 좋다는 거 이미 맛보신 분들은 패덤에서 일단 네 가지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로파이, 네. 홀, 플레이트, 소노 이렇게 네, 네.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리버브 사운드 같은 경우는 전혀 또 다른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요게 패덤을 사용하셨던 여러분들은 너무나 이걸 잘 알고 있으므로 두 개를 두면은 이제 뭔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좀 보통 좋다고 하는 공간계 팩터들 그쵸. 사이즈가 크기도 크고 가격 거의 한 40만 원, 40만 원이 뭐예요? 콩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미 너무 잘 사용하고 있으므로 나는 탁탁 하면은 내가 부족했던 그 몇 프로가 여기서 그냥 빵 그쵸. 차는 거죠. 그리고 너무 편리하기도 하고 일단 작아서 좋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페달보드 위에 드라이브는 두 개, 세 개까지도 올려보지만 리버브를 이렇게 두 개를 올리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말씀대로 패덤과 슬로우를 같이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느낌이 또 있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월러스 오디오한테 드리는 한 줄평인데요. 자기 얘기를 스스로 개척한 자라고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너무 멋진 말입니다. 다른 이펙터 브랜드들이 타 브랜드의 이펙터들을 복각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던 시기에 독자적으로 그렇죠. 자신만의 그렇죠. 사운드를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와서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욕심부리지 않고 크게 크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뚜벅뚜벅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를 잘 못 만드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복각하고 네. 뭐 해보고 네네. 자꾸 계속 거기에 목매다 보니까는 네. 드라이브 사운드가 네네. 좋아지는 거고요. 얘네들은 야 그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딴 거 하자. 네네. 그래서 여기 주력하다 보니까 그래서 드라이브 페달이 좀 아쉽나 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점수 한번 네.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9.5! 네,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월러스는 받아도 돼요. 그렇죠. 월러스는 월러스. 이렇게 내놓을 때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합리적인 가격과 거기에 상응하는 기능이에요. 네. 그 돈을 주고 그거 이상의 기능을 쓸 수 있는 페달은 제가 한 대도 없죠. 그렇게 요즘 회사 중에 월러스만한 회사가 네. 없는데 특히 월러스의 공간계나 모듈계는 좀 타를 저기 타 브랜드를 진짜 추종 뭐야 타이 추종을 불하는 타이 추종을 불하는 네, 거죠. 네. 말도 못하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항상 감동을 주는 월러스 오디오의 신작 슬로 멀티 네. 텍스처 리버브를 오늘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가지고 그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